지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이 통화와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주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소관이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재무장관이 12월 중앙은행 총재에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져오는 주택가격의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운영되는 규칙의 변화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정정책 기능과 관련돼 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변경이 중앙은행법 하에 이루어져 중앙은행은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이도록 현재 주택 매물 재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잠재우는 것을 포함한 주택 가격 안정성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은 중앙은행의 결정이 주택가격 안정성에 주는 충격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율을 낮추지 않는 이유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채권 수익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드리아노 총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나아지는 성장과 경기 부양에 대한 전망이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토록 해서 이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2,800만 달러에 쓴 자금이 대출 자금 프로그램 FLP를 통해 은행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낮추지 않는 이유로 단지 도매 금융 이자율 상승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잠시 있었던 크리스마스 전 활기를 삼켜버린 최근 코비드-19 록다운으로 기업 신뢰지수가 이번 달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ANZ의 2월 기업 전망에 따르면 기업 신뢰지수가 2포인트 감소하고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2월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의 22%가 그들 자신들의 기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201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기업 정서와 활동 지수가 감소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고 2021년 전망은 뉴질랜드 경제에 그리 쉬운 한 해는 아닐 것이라고 ANZ의 세론 졸로 수석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 노령화되고 있는 하버브릿지에 더 이상의 보강 작업이 어려워지게 돼 앞으로 통행에 대한 제한만이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됐습니다. 도로공사인 워카쿠타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보강 작업이 있었지만 보강을 위한 철근 지지대들의 하중이 더 이상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이 돼 앞으로 보강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과적 또는 과중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만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1월 교통부의 마이클 우드 장관은 통행 제한이 앞으로 20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밝힌 바 있지만 어제 도로공사는 이보다 훨씬 빨리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무게 제한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4개 주가 뉴질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격리 여행을 일시 중단하면서 여행 버블을 터뜨렸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 빅토리아 그리고 태스메니아주는 오클랜드를 코비드-19의 핫스폿으로 지정하면서 3월 6일까지 일시로 무격리 입국을 중단하며 3일마다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화요일 3명의 확진자를 추가 발표하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확진 사례는 영국 변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26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6전입니다.